자, 김진훈님, 여기 보면 비타민 B6와 B12가 근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비타민을 꼭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타민이라고, 이 바이타민이라고 그러죠? 이 바이타민인 물질은 우리 수용성 비타민, 뭐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지용성 비타민과 같은 ADEK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에 이제 비타민의 역할도 하지만 그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 주고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와 C는 우리 신체에 그 산화 과정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신체에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근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강력한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비타민이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에 해당되는 뭐 B6라든지 B12와 같은 이러한 비타민류는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장진호님께서 백과사전인가 진짜 뭐 이렇게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분님, 초보자들은 데드리프트를 하지 말고 기구나 케이블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이 데드리프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 이게 꼭 초보자한테 필요한 운동이냐 뭐 필요하지 않은 운동이냐 라고 이렇게 흑백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동작은 사실 우리 온몸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근력을 형성시키는 가장 기본 운동의 기본 운동이 사실은 데드리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초보자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좀 더 보디빌딩적인 다각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접근을 위해서는 근력 발달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데 이런 기본적 베이스의 힘을 얻기 위한 기본 운동인 데드리프트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또 반면에 또 초보자가 데드리프트에 너무 욕심을 내서 무리한 동작 또는 잘못된 자세로 진행을 한다면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는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운동 목적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 나는 근력을 키워서 좀 더 그 다양한 운동 방법을 가지고 뭐 등 근육을 보디빌더와 같은 그 멋진 등을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이러한 목적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초보자인 경우에도 데드리프트를 습득하시고 기술적인 부분을 잘 연마하셔서 그 근력을 형성시킨 후 등 훈련 루틴을 제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나는 그냥 기초적인 취미 생활로서의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데드리프트의 어떤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디빌더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주일에 3분할 사이클 두 번 돌리는데 가슴, 이두, 등, 삼두, 어깨, 하체인데 대근육을 주 40세트 해도 되나요? 소근육은 주 24세트 하고 있습니다. 이 세트라고 하는 거를 뭐 꼭 몇 세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3일 분할 루틴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2일 루틴을 사용하고 있는데 2일 루틴 동안에 각 운동 부위는 세트법을 활용해서 3세트씩 진행하는 이제 그런 루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저한테 맞는 운동 방법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운동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참조하고 싶다면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저의 이틀 격일 루틴이 그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몬스터짐 트레이닝 그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 지금 3일 루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슴과 이두, 그 다음에 등과 삼두,
어깨와 하체. 나쁘지 않은 조합이거든요. 가슴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두 운동을 진행하면 서로 이제 서로 기량적인 방법론으로 이렇게 루틴을 구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가슴 운동을 하고 나서 삼두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슴 운동을 하는 동안 삼두가 선긴장 될 것이고 많은 양의 삼두 운동을 진행하지 않아도 삼두에 최대한의 펌프업을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또 있거든요. 반면에 또 우리가 두 운동을 하고 나서 이두를 하면 사실 두 운동을 진행할 때 이두의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두 운동을 할 때의 어떤 참여보다 두 운동을 할 때 이두의 참여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은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고립, 그 다음 집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량적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오히려 좀 협응적 관계로 루틴을 구성하는 게 좀 더 성장적 결과를 얻는 데는 좀 긍정적이더라 라는 어떤 그런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요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나누는 어떤 3일 격일 루틴을 뭐 등과 이두, 그 다음에 가슴과 삼두, 뭐 하체와 어깨 뭐 요러한 그 루틴을 한번 수정해 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분님께서 뭐 말씀하신 등 운동에 관해서 내외전이 맞다, 외외전이 맞다 말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초반에 그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리면 광배근의 그 기본 해부학적 기능의 액션을 보면 내외전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외전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근데 이게 프리웨이트를 갖고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벤트오버라고 하는 어떤 그 자세 유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광배근의 그 액션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플레이트 로드 머신 장비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집중력도 높고 내가 원하는 광배근을 그 타겟 머슬로 이렇게 공략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더라 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이렇게, 네. 뮤직 YT님, 뭐, 김준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YT님 저도 사랑합니다. 자, 안녕님께서 최근에 엘보우 부상이 왔는데 바로 병원 가야 할까요? 그리고 엘보우 부상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엘보우 부상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중량 많이 들고 팔을, 팔꿈치를 쭉쭉 펴서 뭐 그런 경우인데 그 엘보우 통증에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의 그 통증이 있죠. 하나는 이제 이 안쪽이 아픈 거,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이 아픈 거. 이 바깥쪽에 저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걸 반대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프 같은 걸 이렇게 딱 임팩트 순간에 딱 치면 그 안쪽에 그 통증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오는 그 통증을 우리가 골프 엘보우라고 그러고, 그 다음 테니스를 이렇게 탕 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바깥쪽에 그 상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뼈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쭉 이렇게 약간 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콘다이라고 그래서 이제 상과라고 그러는데 이 상과 부분에 특히 이제 바깥쪽 상과 부분에 통증이 오면 이건 이제 테니스 엘보우가 되고 그러니까 안쪽 상과 부분에 그 통증이 오게 되면 이제 골프 엘보우라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보디빌더식의 이제 운동 방법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이 바깥쪽에 많이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통증의 원인은 그 지나친 엘보우의 익스텐션, 즉 주관절로 이렇게 쭉 펴대는 그리고 이렇게 핀 상태에서 오래 버티는 이러한 운동법으로 진행했을 때 그 좀 많이 통증이 올 수 있고요. 해서 이제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경력이 높은 수준의 보디빌더들의 그 운동 방법 가운데 이렇게 깔짝깔짝깔짝깔짝 하는 어떤 그런 운동법들을 많이 보실 수 있다고 그랬을 거예요. 뭐 벤치프레스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숄더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팔을 쭉 펴야 되는데 거의 펴지 않고 요만큼만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이러한 그 방법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전문 바디빌더의 뭐 영상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짧은 가동 범위의 운동 방법이 전혀
해당 목표 근육에 자극을 전달시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그 짧은 가동 범위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이런 전문 바디빌더의 그 기술적 부분을 살펴보면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초보자나 중급자 정도의 경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고급 테크닉이에요. 오히려 해당 근육 부위에 자극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해당 근육 부위만 더 전문적으로 고립화시켜서 전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팔꿈치 통증이 좀 심하다면 이러한 그 전문 빌더들이 사용하는 이런 짧은 가동 범위의 운동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조금 더 그 통증 예방도 가능하고 또 아울러서 그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전거 머신으로도 전신 다이어트가 되는지 궁금하고, 자전거 머신을 할 때 땀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몇 시간을 타도 다이어트가 소용없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유산소 장비가 자전거를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뭐 좌식 자전거와 입식 자전거 이제 두 가지 타입을 이렇게 뭐 요즘 헬스장에 가보면 많이들 비치해 놓고 있는데, 사실 그 여러분들 그 운동 생리학 연구실 같은 데 가보면 그 자전거를 활용해 가지고 심폐지구력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거의 30초 동안에 사이클링을 하는데 10초 동안에 그 이 페달 반복수를 회전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그 저 심폐지구력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측정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러한 그 방법에서 접근할 때 자전거는 굉장히 고강도의 그 자전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그 러닝머신이라든지 다른 엘리프티컬이라든지 이런 다른 유산소 장비보다 사실 쉬운 유산소 운동의 형태가 아닐까, 그 이유 때문에 땀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판단 내려지거든요. 아마 그 유산소 운동의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보다는 오히려 러닝머신에서 빠른 속보로 또는 인터벌적인 뭐 전력으로도 달렸다가 뭐 걷기도 하다가 빠른 속도로 걷기도 하다가 또는 중간 속도로 달리기도 하다가 라는 인터벌적인 어떤 이러한 그 방법론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땀도 많이 나고 유산소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